서울시는 2002년 내부순환로를 시작으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로 상황, 버스 운행 현황, 기상과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제공하고 있죠. 최근 이러한 교통정보를 수요하는 계층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운전자 중심의 정보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대중교통 소통 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서울시 모든 곳의 그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시민들에게 그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의 상태를 확인할 때에는 주로 통행 속도를 이용해서 서울시 전체의 교통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서울 도심을 달리는 수많은 택시들. 택시에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단말기를 통해 통행 속도를 체크하는데요. 단말기가 택시의 운행 속도를 기록해 전송해 주는 거죠. 승객이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와 같이 사실상 운행을 하지 않을 때의 정보를 제외한 순수한 운행 속도만을 계산하고요. 그 정보는 교통정보센터에 전달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단말기를 약 7만 2천 대의 택시에 설치해 교통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서울시는 약 380km의 도로 구간에 검지기를 설치해 촘촘히 통행 속도를 수집하고 교통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고성능의 카메라를 이용해 도로 상황을 보다 능동적으로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민들께서는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전체적인 화면으로 보신다면 저는 약간 줌을 통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그 몇 차로에 뭐 공사가 있는지 통제가 되고 있는지 또는 지폐로 돌발된 구간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 전파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긴박한 돌발입니다. 말 그대로 예측되지 않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고나 뭐 이런 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돌발 집회도 최근에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버스 우회 정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또 각 부서로 전파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작업을 특히 눈여겨봅니다.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다양한 각도로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상황과 장소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죠. 서울시 시내 도로는 모세혈관처럼 촘촘하고 보행자와 이륜차들도 많아 돌발 상황이 꽤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교통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트위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시민분들이 CCTV를 찾아보고서는 알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저희들이 텍스트로 올리니까 그것을 보고서 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 수 있고요.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한테도 정보가 또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알아낼 수 없는 정보를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이 보완해주는 거죠. 교통정보센터가 수집된 정보를 전파하던 방식에 실시간 시민의 제보까지 더한 겁니다.